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단비, 김기웅, 최효정입니다. 저희는 인공지능에 대하여 발표를 시작하여 저희의 진로와 역능 방향으로 발표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목차입니다. 처음은 인공지능의 개념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점, 세 번째는 인공지능의 학습법에 대해, 마지막으로는 저희의 진로와의 연계의 순서로 발표를 진행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인공지능의 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의 개념이란 첫 번째, 인공지능. 인공지능이란 기계가 인간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머신러닝은 기계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컴퓨터에게 배울 수 있는 능력, 즉 코드로 정의하지 않은 동작들을 실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딥러닝이란 추상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서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추상적인 데이터 값을 처리한다는 것은 이미지나 인간의 문자 등을 의미합니다. 다음 사진에서 볼수 있는 것과 같이 인공지능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포괄하는 가장 큰 개념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딥러닝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공신경망이란 뇌의 뇌련 신경망 구조로부터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이를 모방해서 구성한 구조, 처리 기법입니다. 뉴런 간 연결을 통한 정보 처리처럼 서로 연결된 노드끼리 정보를 전달해 학습을 수행합니다. 이는 머신러닝 기법 중 하나이자 동시에 딥러닝을 수행하는 핵심 구조입니다. 기본적인 ANN 다층 인공신경망의 경우 인풋레이어, 히든레이어, 아웃풋레이어의 세 가지 층으로 구성됩니다. 다음 사진을 참고하시면 첫 번째 인풋레이어부터 보겠습니다. 인풋레이어는 시스템 외부로부터 입력 자료를 받아들여 시스템으로 이들이 전송합니다. 다음 히든레이어는 시스템 안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입력값을 넘겨받아 그것들을 처리한 뒤 결과를 산출합니다. 아웃풋레이어는 입력값과 현재 시스템 상태에 기준하여 시스템 출력값을 산출합니다. 다음은 퍼셉트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셉트론이란 가장 기초가 되는 인공신경망 구조 중 하나입니다. TLU라고 하는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입력 신호마다 각각 고유의 가중치가 부여되는데요. 가중치는 각 신호가 주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요소입니다. 이는 클수록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중치란 입력값이 출력에 끼치게 되는 영향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사진은 퍼셉트론의 모양입니다. 퍼셉트론의 과정은 첫 번째, 가중치를 랜덤으로 설정하여 결과값을 도출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예측한 결과값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실제 값과 예측 값을 비교하여 러닝 레티오를 사용해 가중치를 업데이트합니다. 이의 목표는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한 선형의 결정 경계를 찾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별성입니다. AI는 성별, 인종, 연령, 계층 등의 측면에서 사회 구성원에 대한 각종 차별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한 예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출시하였던 대화형 AI 테이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습니다. AI 비서와 스마트 스피커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AI는 언제든지 사생활 노출과 개인정보 유용 등의 문제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내리는 각종 의사결정과 행동, 대화에 대한 데이터를 무심하게 AI에 넘기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에서 공짜로 제공하는 듯한 각종 추천 서비스도 사실 이런 데이터를 넘겨준 대가일 뿐입니다. 이렇게 축적된 사생활 데이터들은 어느 순간 AI가 우리의 삶 의사결정 행위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나친 권한 부여입니다. AI에 부여된 권한의 수준도 윤리적 갈등의 소지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된 AI가 사용자의 운전 습관을 판박이처럼 학습하는 것을 마냥 좋다고만 볼수 없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교통 질서를 무시하는 폭주족이라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교통 질서를 어지피는 폭주 차량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불공정성이 있습니다. 제로섬 게임 방식이 적용되는 분야에서는 AI가 불공정한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이터 분석, 판단, 행동의 각 과정에서 AI가 사람보다 월등하게 빠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열차표, 콘서트 티켓 판매 등의 분야에서는 자동 매표 시스템 도입 이후 암표상들이 더 득세하는 경우가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간단한 AI를 이용해 할인 티켓이나 황금 시간대의 티켓을 싹쓸이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입니다.
인공지능은 앞서 말했듯이 머신러닝을 통해 학습합니다. 머신러닝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습니다. 먼저 지도학습은 인간이 컴퓨터에게 입력값과 그 입력값에 대한 출력값을 둘다 제공하고, 컴퓨터는 입력값과 출력값을 계속 비교하여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지도학습의 특징은 제공받은 데이터, 입력값과 출력값이 많을수록 입력된 문제에 대한 답을 예측하는 정확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 지도학습은 기계 번역, 상품 추천, 질병 진단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지도학습입니다. 비지도학습은 출력이 없고 입력값만 있는 수많은 훈련 데이터를 분집화하여 패턴을 찾아내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비지도학습의 특징은 입력의 규칙성에 따라 군집 분석과 의존 구조 학습, 벡터 양자화와 데이터 차원 축소 등으로 구분한다는 것인데, 비지도 학습을 통한 군집 분석과 의존 구조 학습은 주로 데이터에 내재하는 유용한 정보나 지식을 추출하는데, 벡터 양자화와 데이터 차원 축소는 데이터의 잡음과 불필요한 입력을 제거하며 지식 추출, 데이터 압축 및 특징 추출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학습 방법은 강화학습입니다. 강화학습은 앞선 두 방식과는 달리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방식인데요. 데이터를 입력받지 않고 주어진 상태에 대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 보상을 준뒤 컴퓨터는 그 보상을 이용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특징으로는 결과값이 확실하고 컨트롤이 가능한 가상 환경에서 데이터를 무수히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주로 게임이나 로봇 제어 등에 이용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진로와의 연계,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오단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진로는 IT 분야에서도 그중 가장 인공지능 분야에 가장 관심이 많은데, 저희 생활 밀접하게 쓰이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는 어떤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지 잘알수 있어서 진로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유익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다음 최 회장이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진로는 정보보안 전문가로 인공지능과 현재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히 머신러닝 기반 악성코드 탐지 등의 인공지능과 밀접하게 연된 정보보안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정보보안과 조금 더 엮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용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관심사인 게임 분야에서는 현재 인공지능의 활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게임의 난이도를 조절하여 플레이어가 게임을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해주고, 스포츠 게임, 전투 게임 등에서는 플레이어의 플레이를 분석하여 그 플레이에 맞게 적 혹은 상대팀을 조작해 게임을 더욱 흥미롭게 해줍니다. 저는 이번 활동을 통해 원래는 인공지능은 게임과 관련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였으나, 이번 활동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해 조사해보면서 오히려 인공지능이 앞으로 게임의 제작 및 플레이 발전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제작할 때는 이제 제작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같은 다른 분야가 융합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IT 분야 공부도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